헤드락을 끌고 있을 테니까. 머리를 식혀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산행을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나 너무 길어. 아, 이제서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는 거야. 어. 용이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멜고. 아, 안녕하세요. 산토끼입니다. 아, 오늘 간만에 이제 북한산을 간만에 오게 됐네요. 아, 이제 오늘은 이제 노적봉 가기 위해서 왔고요. 근데 노적봉도 정말 제가 오랜만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는 이제 보리사 지나서 노적봉 들머리 쪽으로 진입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누룽지 슬랩 쪽으로 해서 올라서 노적봉 찍고 용악서로 내려오는, 그리고 원점에 기하는 산성 입구로 내려오는 한 약 6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Ready? Go! 북한천 계곡 올라가는 탐방로와 이제 대서문 올라가는 탐방로 중간에 이런 그냥 흙이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바람이 하나도 없어서. 와, 최고, 최고. 아, 날 더울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식혀주는 겁니다. 보리사에서 약 한 1km 정도 계속 이제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면, 이제 완만한 구간이 나오고요. 이후로는, 이제 바위 구간. 슬랩 구간이 좀 나옵니다. 북장대지에 도착했습니다. 북장대지에서 조금만 지나면 좀 넓은 공터가 나오고요. 슬랩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릿지화를 필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밑에 떨어질 때 잘 닫아라.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이야, 이런 풍경이 있다고 하면서 완전 좋아했던 그 장소입니다. 누룽지 바위 2로, 여기도 공터 좋네요. 여기서 점심을 먹었어야 되는데. 계속 가파르게 오르는 코스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밤빗길은 이게 7분 응선길 쭉 따라가시다가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썩은 나무 보이시죠? 이 썩은 나무에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야, 이 기암 너무 멋있네요. 아,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 것 같네. 1.5 구간 올라오고 나면 이제 슬랙 구간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이제 릿지 구간 중에 그렇게 뭐 빡친 구간은 아니라서 아, 무난하지만 그 릿지에 처음이신 분들은 정말 무서울 거예요. 나폴레옹 바위 밑까지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노요폭 밑에 조망 포인트. 아, 오랜만에 온다. 근데 오늘 조망은 안 좋아, 안 좋아. 하나, 둘, 셋. 아, 산행을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시야는 진짜 별론데. 하늘은, 와, 대박. 하늘의 구름이 짱입니다. 오늘 코스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오늘 것도 어떠셨어요? 응? 누나 너무 길어. 짧게 짧게. 누나 뉴욕에는 언제 갔다 왔어? 처음이신 분들은 그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자리를 깔아주셨고요. 여튼 아, 드디어 나폴레옹 바위 도착. 오, 시원해. 산행이 왜 좋으신가요? 아, 그렇지만은 네. 또 시원한 마음이 네. 아, 예. 아, 그렇습니까? 병욱이 형, 형은 산행을 왜 하세요? 운동하려고. 아, 운동하려고. 형도 올라 운동하려고. 아, 이제서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셔서. 야, 이것도 같이 찍어. 누나, 누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야, 이제서 바람이 부네요. 여기 나폴레옹 바위 올라오니까. 야, 역시 언제, 어느 때 와도 여기는 진짜 대박인 것 같네요. 너무 이쁩니다. 왜 그러지 도대체? 왜 그러지? 멈출 때 내가 공중에서 멈출게요. 그때 내려가는 거야. 공중부양? 아, 공중부양.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서봉에서 이제 동봉 넘어갈 때는 이 자일이 꼭 있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자일을 설치를 하고 아, 이 밑으로 자일을 잡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일이 없어서 맨날 동봉으로만 넘어갔는데 오늘은 서봉으로 넘어갑니다. 네, 하산은 이제 용악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용이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코스 어땠어요? 아니 얘기해. 아니 아까 엔딩 안 했어? 아까 있잖아 누나. 물속에서 오늘 코스 해야지. 어땠냐고. 아니, 오늘 산행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곡에서
계곡에서 이제 알탕하고 나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너무 이쁘네. 미치겠네. 시안을 안 잡아도 하늘은 너무 이쁩니다. 아, 바로 계곡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지금 시기에만 그 뭐 알탕은 안 되더라도 족탕은 허용해주는 이 여름 한정 시기에만 그렇게 해준다고 하네요. 평소에는 계곡에 들어갈 수 없고요. 한번 보세요. 자, 오늘도 시간을 흘려버렸지만 마지막 견해 시간을 모두 남았습니다. 안녕. 안녕. 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산성 입구까지는 약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 계곡 구간으로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뒷풀이 장소는 전주식당입니다. 전주식당은 어떨지 또 한번 맛을 봐야죠. 고맙습니다. 오!